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둘째 주 눈먼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이 운임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발표한 상하이 운임지수는 그 전주 대비 104.1포인트 상승한 3184.8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도 거의 전 구간이 상승했고, 미서부는 6209포인트, 미동부는 7447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3,939포인트, 지중해는 4,784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선사에서 오파하는 운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6월 하반기 운임을 보면 독일의 함부르크로 가는 40피트 컨테이너 운임은 올인으로 7,546불입니다. 녹색으로 색칠했는데 6월 말부터 픽시즌 서차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지중해의 제노아 운임을 보면 올인으로 7,900불입니다. 그리고 미국 LA를 보면 6월 말에 올인으로 7,100불입니다. 역시 픽시즌 서차지가 도입되었고, 뉴욕은 올인으로 8,200불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 6월 말 선복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지금 부킹을 하면 7월 초 배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7월 초 운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부킹을 해야 합니다. 즉, 운임 상관없이 일단 부킹부터 받아달라는 건데, 지금 선복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사에서 아시아발 미국 운임에 7월 픽시즌 서차지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40피트 컨테이너에 2,400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LA가 6월 말에 7,100불이었으니까 비록 선사가 다르기는 하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될 것이라고 보면 9,000불이 넘어간다는 것이고, 뉴욕은 8,200불이었으므로 10,000불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 이런 제목이 달려 있더군요. Spot Rates ex China set to hit five figures. 즉, 중국발 운임이 5자리가 될 것이다. 즉, 10,000불이 넘을 것이란 얘기죠. 이렇게 운임이 오르다 보니 대만 선사 와나이와 중국 선사 코스코가 트랜스퍼시픽, 즉 아시아 미서부 사이에 서비스를 더 투입한다는 겁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에는 배가 안 들어오고 중국에서 미서부로 가는 것인데, 그만큼 화물도 많고 운임도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가 추가로 투입될 정도로 미국 서부 쪽은 화물도 많고 운임도 높은데, 미국 동부는 악재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선사의 미국 동부 스케줄인데, 분홍색 선에 스케줄이 하나 사라졌습니다. 6월 10일과 6월 24일 사이에 6월 17일에 배가 하나 있어야 위클리 서비스가 되는데, 배가 하나 빠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배에 화물이 몰리게 되겠죠. 그런데 그 아래를 보면 7월 6일에 배가 있습니다. 선명히 그린란드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인터넷에는 나오지만 사실은 운항을 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들어오는 부산의 터미널에서 이 배를 검색해 보니 7월 6일부터 7월 9일 사이까지 이 배가 없습니다. 그러면 6월 중순에 배가 빠져 화물이 밀리는데, 7월 초에 또 배가 빠지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배한 척이 부산이 아니라 창원 거제도 쪽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배는 CMA CGM 무스카라는 배인데, 원래 미국 동부 지역으로 서비스하는 배인데, 부산에서 출항해서 일본 근처를 지나다가 엔진에 이상이 생겨 수리하려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이 배에 실린 화물은 하염없이 배가 수리되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데, 하주들 입장에서는 복장 터지는 일이지만 다른 하주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 수리가 잘안 되어서 이 배에 실린 컨테이너를 다 내려 다른 배로 옮겨서 미국 동부로 간다고 하면 배 하나가 빠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미국 동부 시장 상황은 불안불안합니다. 불안불안하다는 것은 운임이 폭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HMM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나 보았더니 오히려 주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HMM의 주력 항로인 유럽과 미국 운임이 계속 올라
연초 대비 두세 배 수준으로 폭등했는데 HMM 주가는 15,000원에서 20,000원도 못 가고 오히려 내리는 것을 보니 HMM 주가는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